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문제 봤던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대선. 다세대계 세대 간의 경계를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1번 맞습니다. 여기 대수만큼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벽 3 계단. 그래서 벽과 관련되어서는 4개입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 하는데 이 두 가지 20제곱미터 수선하게 되면 소수선으로서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수선 변경 앞에는 항상 30 이상이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흔히 빌라라 분류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택의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을 경계벽이라 하고 이 경우에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면적 관계없이 모두 대선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선이라 하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5개 계단은 해당사항 없다라는 것만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단독택을 다가구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1번,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고 내려가면 신고 대상이며 좌우로 가게 되면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여기 좌우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게 문화 집회시설군과 관련되어 문종위관이란 말 반복해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문화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이러한 네 가지는 문화 집회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다판운숙이란 말로 대신했었습니다. 고시원에 해당되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이러한 네 가지는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시설군에는 노교수의 야,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야영장시설 이 다섯 가지를 교육복지시설군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자주 시험에 반복되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좌우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대장의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인 반면 특별히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 변경은 제자리이기 때문에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필요 없습니다. 광해 단독택에는 협의 단독택과 다가구택, 다중택, 공간 네 가지가 포함되게 되는데 그 사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기재상 변경 신청 필요 없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물의 용도 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을 관장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입니다. 그때 시장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천안시장, 세종시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이 시군구청장의 시장이 되게 됩니다. 특광의 경우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건축물 대장 작성하는 자가 누구이다? 기초단체장인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허가 및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닥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동그라미 놓으시고 대수원에 해당되는 공사를 소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수원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승인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 다중생활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기억하시길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다중생활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하고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숙으로 각각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과 종합병원,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이런 6가지 용도로서 바닥면적합 5000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건축물이고 1000 이상인 경우는 준다중이용건축물로 각각 구분했었습니다. 6번입니다. 공동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건축물 규모와 관련되어 건축면적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얘는 평면도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하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며 이러한 연면적과 관련되어 예외 규정으로 용적률 산정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 내 부분에 대해서는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냥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러한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구성 단위로 하고 이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는데 이 바닥 면적도 기본적으로 입체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예외 규정으로 공제에 관한 사항과 이 공제는 노대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으로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필로티였습니다. 여기 필로티가 공동택에 딸린 경우라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공동택 외 건축물이라고 하면 주차에 전용하거나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옥상 구조물 중에 다락과 관련되어 층고가 1.5m 이하 경사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며 공동주택 중에 지상층에 설치한 5개 용도로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5가지 용도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 면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꼭 안고 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7번 사전결정시험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않다면 효력 상실합니다. 얘는 실효요건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연면적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공장 추천했습니다. 특별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에 허가 받아야 된다. 공장 창고는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공장 창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서울에 공장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분양 목조라는 공동택의 건축주가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면 허가 신청할 수 있지만 분양 목적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한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10번 공장이란 말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의 경우는 도지사 승인 없이 지장 군수가
허가함으로써 도의 소관 시군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아닙니다. 건축법은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게 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눈에만 좀 익혀놓으시고 전체 흐름만 잡아가시게 되면 무난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388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허가 취소 차셨죠. 양가로 이번 거부에 대해서는 제기시지만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1번입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속에 공장의 경우는 3년 공장 3년 추천했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건축법과 관련된 각종 공법상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건축허가 받고 올해 공사 착수하게 된다면 안전기준이 미흡하거나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은 건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지금 388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리 있기 때문에 시간 더 준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법정 기한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공사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면 범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허가를 취소하 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가끔 유치권 행사되는 유치권이 행사되는 현장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법적 분쟁이 이루어지는 곳은 공사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건축 구간 취소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유치권은 동산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30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부동산 현장의 유치권이 왜 형성되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상실 한때부터 6개월 경과한 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상실했다고 하면 건물 건축할 땅이 없어진 겁니다. 그 소유권을 6개월 내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건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필수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재미삼아 봐줄 게 있습니다. 보통 공법과 관련되어 각종 인허가 받고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착이 원칙인데 1착이 있고 3착이 있고 5착이 있습니다. 아직 1착은 우리가 다 못 보셨는데 건축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공사하는 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착입니다. 그리고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았다고 하면 3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셨습니다. 그리고 5착과 관련되어서는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지구 단위 계획이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5년 되는 다음날 실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착은 조금 후에 보실 이야기겠지만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특별 건축구역은 용산 국제 업무 지구가 특별 건축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초고층 건축물이 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보실 것으로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부터 5년 내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5가지를 뺀 나머지는 착수한다는 이야기 나오면 항상 2년 이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신고자는 1차입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3차입니다. 주민이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되었다고 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 고유되었다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고 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착, 3착, 5착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2착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2번 거부 근한 체크십니다. 그리고 3번 건축 허가 제한. 한 15년 전에는 잘 나오던 것인데 요즘 잘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 재미로 보십니다. 1번, 2번을 묶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국토관리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무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 추놓습니다.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 국민경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그냥 보십니다. 특별시장 관리상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봐주십니다. 우리가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1단계는 건축주가 자기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분양 목적의 공동택 건축하려는 자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예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공부하셨습니다.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집합건물이 노후화되어 건물의 붕괴가 우려되어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공유자 총수의 80% 이상의 동의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받은 때에만 건축 허가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 사항이 법령에 적합하다 판단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을 수 있는데 항상 공법을 공부하게 되면 대상과 절차로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재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것이 허가 대상이고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이며 예외적 허가권자가 특광입니다. 특광은 장소가 특별시 광역시라는 관할구역에 속해야 되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행위만 대수선하는 때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그런 규모의 건축물을 할지라도 공장 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특이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살펴주실 것이 있는데 얘는 우리 교재 편제상 뒤에 밀려있지만 제가 아마 다음 달에 한 장짜리라는 것을 하나 드리길 겁니다. 그 목차를 보시게 되면 전체 흐름을 잡아 나가시는 게 수월하실 겁니다. 안전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분양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한 사익이 공익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방지할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도지사의 사전 승인 제도 도지사가 사전 승인을 가지는 것은 도에 속해 있는 여러 시군의 389페이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389페이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 속해 있는 여러 시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규모 큰 건물을 건축하는 때는 도의사의 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을 이제 함께 살펴놓습니다. 이번에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건축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 번 제한하게 되면 과잉 규제로서 위헌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한하는 것은 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저 허가는 허가권자가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이 제한할 수 있는데 허가권자는 특광 시군구청장이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상급관청인 중앙행정기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군구청장의 상급관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흔히 시도지사라 불리는 자가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한 사유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주된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되어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직접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국방, 문화재, 환경, 국민경제, 이러한 경우는 직접 제안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에 투자하신 국회의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투자하신 곳이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그런 장소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곳에 문화재를 보존할 목적으로 문화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건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섯 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 공익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공익 사유가 인정되면 건축 허가 받기 전에 허가를 제한하는 것과 허가 받은 이후 착공을 제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중에 지역계획과 도시계획은 지도이사의 제한 사유지 장관 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지역계획과 도시군계획은 장관의 제한 사유가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제한 사유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렇게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영원히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1회 2년 범위 내 제한할 수 있고 한번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 기한은 얼마이다? 3년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혁신도시 지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6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경우는 오송 쪽 해가지고 몇 군데 혁신도시 지정되어 있거든요. 뭐 괴산 쪽도 지정되어 있고 지정되면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보시고 하여튼 제 아는 분이 그 혁신도시 지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아는 공무원 통해서 입수했는데 경매 통해가지고 땅을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땅을 구입하셔가지고 토지 수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수용만 되었다고 하면 아마 그분 재산 가치가 4배, 5배까지는 올랐을 텐데 수용되지 않아가지고 안 됐는데 이렇게 혁신도시 개발되게 되면 주변 일대 난개발 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축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3년 동안 팔려고 하더라도 또는 자기가 건물 지으려고 하더라도 건물 지지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액 자기 돈으로 투자하신 게 아니라 대출받아 투자하시다 보니 매달 이자 내셔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보면 밥 사란 이야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하우스푸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랜드푸어를 들어본 거는 그분 통해 가지고 처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이야기는 이분이 태안에 펜션 지을 땅을 한 500평 정도 알아보셨거든요. 계약하고 나서 한 보름쯤 뒤에 태안 유조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3년 동안은 3년 동안 함부로 개발하지 못한다. 그것 기억하시면서 제한기간 얼마다? 2년. 연장하게 되면 1회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제한기간까지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용건축물의 건축 지키십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2번 건축신고 찾으셨죠. 여기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옆에 페이지에 양가로 2번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이라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미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신고 추천했습니다.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본다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본다란 말을 보셨는데 민법은 사실관계와 법적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법률입니다. 반면 우리 공법의 경우에는 법적관계에 대해서만 따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사실관계와 관련되어 우리가 민법 시간에는 추정이란 말과 간주란 말을 각각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특정한 사고로 장기간 연락 두절이었을 때 주변 사람들만 특정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는 추정입니다. 반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후라고 하면 그때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법원 판사는 가장 객관적인 제3자이거든요. 그 사람마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사망의 개연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때는 뭘 한다? 간주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때는 재판 절차를 통해 권리 회복한 때만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성년 의제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성년 미성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놓은 것으로 현행법은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랄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성년처럼 인정해준다. 그래서 의제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 문제일 때 가능한 이야기로 파악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공법에서는 사실관계 다룬다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고 오직 뭐만? 법적 문제만. 그래서 건축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허가가 까다롭겠습니까? 신고가 편하겠습니까? 신고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신고함으로써 쉽게 허가 대상인 건축 대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건축 신고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것을 건축허가대상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가받고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건축사등으로서 설계도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감리 건축사등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주가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그런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 부담 없이 쉽게 건축 대손할 수 있도록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은 규모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라는 것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스에는 391페이지에 박스에는 건축 신고 대상에 관한 내용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번 또 낼 수 있는 상황이 건축 신고가 되게 됩니다. 우선 우리 5번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십니다.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입니다. 연면 작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이라면 대충 30평 이하의 건물을 말합니다.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얘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 건축하는 때는 건축사에게 설계도 받아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감리사 선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올라갑니다.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증축, 개축, 재축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나대지의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80제곱미터의 1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이때는 연면적 80제곱미터 신축했다 이 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2층을 증축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80을 증축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연면적 80 증축한 것입니까? 바닥 면적 80 증축한 것입니까? 바닥 면적 80 증축한 것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서 두 개 층을 전부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닥 면적과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이라면 대지 안에 기존 건물 존재한다는 상태이죠. 만약 연면적 80제곱미터의 증축, 개축, 재축이라면 그것은 신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바닥 면적과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은 대지 안에 기존 건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5제곱미터의 규모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것이라고 하면 경미한 건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3번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200부터 3층 미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규모 적다, 규모 크다 작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고 하면 규모 작은 것입니다. 작은 건축물의 대선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선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 제정되었을 때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은 올해도 한 세 번 바뀝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 최종 개정되게 될 텐데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개정되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법은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주 개정되고 그 개정사항이 점점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걸 보게 되면 기본형이라고 하는 아파트 형태와 발코니 등을 확장시켜 놓은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62년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는 기본형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놓습니다. 건축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새로 신축 포함해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층짜리 건물을 증축하게 되었을 때 바닥 면적과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고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60평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3층 미만 건축물을 대수선하게 되면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계속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사항과 관련되어 우리 하나 파악해 줄 것이 있습니다. 바로 5번과 관련되어 리얼번 찾으셨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괄호 속의 산업유통형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2층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5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이러한 공장 건축하는 때는 신고하고 공장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962년대 대한민국은 공업국가였겠습니까? 농업국가였겠습니까?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는 계획 사업을 통해 산업국가로 점점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공장이 국가 경제에 더 도움되거든요. 공장에 대한 규제는 강화시켜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등에 건축하는 가끔 닭공장으로 유명한 곳이 하림이거든요. 닭공장 유명한 곳이 있다면 오리공장도 있겠죠. 그래서 오리공장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엔드 개념입니다. 2층 이하인 공장
공업지역 등에 건축하는 때는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공장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 시절을 지내면서 이제 서울의 삶과 시골의 삶이 현저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1962년도라고 하면 6.25가 53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전쟁 이후 서울 삶이 진짜 피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릿고개 돼 있고 밥 못 먹는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그 62년도에는 서울의 삶이 더 빈약했거든요. 그런데 80년 또는 90년 지나면서 서울의 삶이 도시의 삶이 워낙 현저하게 살만해지다 보니 이제 시골 삶이 좀 고달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우리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농자 가려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3층 미만이라면 2층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60평 이하를 말하는데 농가주택으로서 2층짜리 각 층의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2층짜리 농가주택 건축하는 것은 관농사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그 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만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고 100초과면 허가 대상인 겁니다. 관농사의 경우는 100초과하더라도 얼마? 200 미만. 2층 이하까지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관농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외시킨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탄지구, 하남 유래지구 등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농촌 마을처럼 보이지만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도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 관농사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은 허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랄지라도 기본형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랄지라도 기본형은 뭐하고 건축할 수 있다?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랄지라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뭐한다? 신고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결국 여기 기본형은 장소가 어디건 관계없이 항상 건축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에만 100초과 200 미만, 2층 이하까지는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3번 대선에 관한 내용 보셨는데 바로 4번을 함께 보십니다.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등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선은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을 평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보 지붕틀 묶어놓습니다. 지붕틀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방화기구에 의한 바닥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습혈 피난계단 수선하는 것, 그리고 시호선 제가 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선은 무엇이다? 벽, 3, 계단입니다. 미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은 올해 개정되면서 대수선 범위에서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대수선 종류 구하시는 게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연면적 150제곱미터이고 3층 미만이라면
2층짜리 건물을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기둥을 수선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는 대손이라고 하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평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한다 할지라도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는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평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신고하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외벽 마감 재료는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야기되는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건축법 적용 대상인 대손을 확보 있는데 우리 2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해당 건물에 불났을 때 지상 1층에 계신 분은 밖으로 잘 나오시면 되고 2층에 계신 분은 보통 건물의 층고가 4m 정도이거든요. 뛰어내리면 다리는 부러질 정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 2층짜리 건물에 모든 대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안전상에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얘는 뭐 할 수 있다?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손과 관련된 여러가지가 이런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손이 건축신고 대상이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2층이 아니라 3층짜리라고 하면 연면적 200 미만이 아니라 200 이상이라면 얘는 큰 건물이다 작은 건물이다 큰 건물입니다. 저 큰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손은 원칙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허가 받는 것 중에 여섯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이따 보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